어떤 한 분이 지나가면서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그 플레이가 뭐였냐면은 하드코어 플레이. 캐릭터가 죽는 순간 혹은 저런 침몰하는 게 순간 있었나? 바로 리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드코어 플레이. 자. 이게 생존 기간입니다, 여러분. 스탑워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항아트 온라인. 대항아트 온라인? 야, 간만에 보는 동의한다. 일단 헬섭에서 할 거예요. 일단, 국적은 어디로 할까? 과연 마르세유 가자. 네덜란드. 네덜란드? 야, 간만에 보는 머리들이네. 좋아, 이번엔 이걸로 가자. 프랑스 국기가 예쁘죠? 그래, 프랑스 국기가 이쁘지. 자, 일단 저는 모험가로 시작할게요. 침몰하면 리겜입니다. 침몰하면 리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그로 끌려. 아니, 제목이 뭐가 좋을까? 이름이 뭐가 좋을까? 항해의 아침으로 가자. 좋아, 닉네임 마음에 들어. 하루살이. 하루살이? 뭐야? 닉네임 있어? 맹진사의 쇼타 갑시다. 맹진사의 쇼타요?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프랑은 국기가 예쁘다. 됐어. 아재 좋아. 목적은 한양대교 좋다. 네버다이. 키우. 자, 이 캐릭터는 친구 추가를 안 받겠습니다. 왜냐면 언제 꿀쌤한테 사라질지 감사. 몰라서. 키우. 제 의견을 아이디로 만들어주셔서 영광이네요. 키우. 데카. 안녕하세요. 이 캐릭터는 절대 친추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자, 이거 스킵하면 안 됩니다. 인벤에 본거 그대로 해야죠. 네, 한번 해보려고요. 나중에 이것만 따로 영상 찍어가지고 다시 올릴 거예요. 허가가 내려진다면. 조합 최초의 일. 바르셀로나 가라는 얘기네요. 학자. 사제? 사제.
바셀 책장을 살펴보랍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가 어디에요? 여러분 바르셀로나가 어디에요? 그럼 저희도 안 보고 하시나요? 그럴 것 같은데? 하드코어잖아? 바르셀로나가 어디에요? 제가 이 게임 처음에서 잘 몰라요. 저 원래 배그 스트리머인데 그 뭐냐 수평선 너머에 이응 한양님한테 추천받아서 대항했을 때 시작했어요. 저 수평선 너머에 편항하시는 거 키읔. 경기왕까지요? 왕이 뭔데? 백한양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만렙. 하루만에 만렙? 찍으려면 뭐 찍을 것도 없긴 한데. 85분에 85.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무리야. 그거는 아예 안 돼. 국가 이벤트 완주 하루만에 못 해요. 국가 이벤트 완주. 오른쪽 하단에 표시되는 항구로 이동 버튼? 이거 얘기하는 건가? 자, 구명도구 받았고. 근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난파당하면 끝이거든. 이 캐릭터 난파당하면 끝입니다. 의미는 없어요. 1일 안에 바사 타고 세계 일주 가실. 자, 가자 바르셀로나로. 침수 난파 끝. 맞아. 기습 그대로 다 받는 건가요? 어, 깜짝이야.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마워요. 그런데 침몰 당할을 사실 거의 없지 않나요? 침몰 당할 일이 사실 거의 없냐고요? 납품 없이. 초보자 때는 침몰 당할 일이 은근히 많아요. 예. 은근히가 뭐야? 대놓고 많아요. 하되 내구도 회복은 안 되는 건가요? 정전이나 상납품은 있을 것 같은데. 침몰할 일 많습니다. 아, 누가 인사했는데. 초보들 침수로 많이 침몰하는데. 괜찮아. 자제 있어. 대항해 시대 옛날에 넷마블인가에서 했었는데 너무 어렵던데요. 재밌나요? 물을 못 꺼내잖아.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항해 시대 정말 잘 만든 게임이야. 일단 이거 필요 없죠. 소소드. 왕 빠르당. 누가 와서 풍신 안 던져주려나? 그래도 이동속도는 좀 빠르게 해서 플레이하고 싶은데. 누가 와서 풍신 좀 주세요. 예. 다른 건 안 받아도 풍신만은 좀 받고 싶다. 빠르게 빠르게 플레이하려고. 박은 하드코어로 변지 백한양님에게 부탁하세요. 아, 지금 키기가 귀찮아서. 내가 보는 사람이 답답하면 안 되니까. 흠, 횡재품 던져드려야 하나? 아니야, 횡재품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목표예요? 그냥 무조건 풍신. 그냥 풍신만. 그 하나면 충분해. 어떤 게 목표냐고요? 글쎄요. 이번 목표를 뭘로 잡을까? 일단 살아남기? 일단 생존? 그니까 뭐, 나는 이 게임에 갇혔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횡재품에 있는 풍황도 좋은데. 횡재품은 이런저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이동 속도만 보정해줄. 이동 속도 보정을 위한. 그것만 있으면 돼.
아싸, 이걸로 한동안 심심하진 않겠구만. 풍악만 먹고 다 버리면 되죠. 아깝잖아. 명승쿨이네. 어, 설마 픽업 트럭이다. 설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백마 탄 왕자인가? 아니요, 명승클 탄 왕자요. 명승클 탄 왕자입니다. 예. 좀 안 가도 되겠군. 키우키. 아싸, 푸시 있으니까 좀 빨리 달릴 수 있겠다 이제. 자, 열심히 한번 성장해 보자고요. 뭐야, 저런 건 받는 거야? 아니야, 풍신만. 무조건 풍신만.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만약에 침몰을 하면은 거예요? 침몰을 하는 순간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 중에 비싼 것들 다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명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풍신을 계승한 다음에 삭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키울 거예요. 하드코어입니다. 하드코어. 침몰하는 순간 리셋. 비싼 것은 나눔. 비싼 건 나눔하고 아닌 거는 그냥 내 챙기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구경해야겠네. 키우 키우 키우. 풍신 계승.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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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6년도쯤에 대한 처음 했을 땐 원양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웠었는데. 그치 그치, 처음에 할 때 진짜 무섭지. 그만큼 무서운 게 없지. 자, 조합 최초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갈까요 이제? 이거 깨면은 입항어가 준댔어. 자, 온 김에 깜빡했다. 교역품 챙겨가야지. 지금 돈이 지금 깎였거든요. 교육분 챙겨가야지. 그리고 술도 한잔 해야겠네. 행동력 떨어졌다. 중요해 이런 건. 선박 지원도 안 받습니다. 그냥 재밌게 즐기고 싶어 이 캐릭터. 희소 교육품? 잠깐만. 그래, 희소교육품이란 게 있었구만. 이거, 근데 이거 올리브유 맞아요? 올리브유 저렇게 안 생겼을 텐데. 저 올리브유 맞아? 디오 올리브유 아니에요. 아니지. 맞을걸요? 저렇게 안 생겼어 올리브유. 누구 따라 하드플레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렇네, 희소교역품. 키우키우. 그래, 희소교역품이 생겼으니까 더 쉬울 거야. 가드 게임이잖아. 올리브유 게임. 아니에요. 그지, 올리브유 아니죠 저거. 가자.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커 보인다. 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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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야, 졸라 커 보여. 잠깐만. 올리브유 유리병은 둥글둥글한 걸로 기억하는데. 야, 왜 이렇게 커 보이냐 배? 아, 개세로구나. 허브 기름인가? 오, 엄청 커 보여. 허브 기름으로 알고 있어요. 허브 기름이에요? 어디서 구하는 거지? 아, 행음 없지. 마르세유 가서 행음도 좀 사야겠다. 피로도 회복시켜주는 걸로다가. 그리고 배도 좀 바꿔야겠어. 한자코으로. 조미료 대전 레시피. 조미료 대전 레시피? 일단 못 쓴다는 얘기네 아직은. 행음 비싸오 흑흑. 행음 비싸다고요? 아니야. 일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백한냥. 아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릭 만들려면 재료 꽤 키우 키우. 재료가 꽤 많이 든다고? 암도아!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한번 성장해봅시다. 그래요. 식기 마늘 바지. 아, 또 붉은 콩 안 나오나? 붉은 콩 안 나오나? 귀찮아. 빨간 코인. 다시 키우나 봐요. 네. 사냥님 하드코어 목표는 뭐예요? 하드코어 목표 모르겠어요 아직. 일단 생존이 목표야. 뉴 캐릭터 하드코어 모드 입성입니다. 침몰 시 무조건 캐삭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 침몰을 한다. 그러면 일단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비싼 것들만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 풍신을 계승해서 리셋합니다. 다시 키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백한양을 본다면은 풍신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한양이를 본다면은 프랑스는 국기가 이쁘다. 이 캐릭터를 본다면은 네 지나가면서 풍신 하나씩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PK 서버입니다. 헬서비에요. 만약 해적 만나잖아 빌어야 돼. 님 저 이거 캐삭 캐릭터예요 제발. 노적기 초기와 님 이거 하드코어 캐삭 캐릭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도 잡히잖아. 슬픈 거지 뭐 어쩔 거야. 다시 키워야지. 한동안 그 유해를 저주해야지. 이 자식 나를 공격하다니 너무한다.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캐릭터를 다시 키울 때 부담감이 점점 가중되겠죠. 10억 모으기 등으로 목표 세우죠 키움. 10억? 금방 모을 것 같은데? 클리퍼 레벨 정도면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52분의 52. 경기 스킬은 쓸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도 되고요. 상관없어 그런 건. 단지 침몰하면 리셋이라는 거야. 아 지원은 받을 수 없어. 가자. 이거 깨면은 준다 그랬지. 이 방어가 자 전직을 하시오. 전직은 뭐가 좋을까요? 처음에 할 때 상대 클은 타셔야죠. 일단 상대 클 목표로 잡자 그럼. 이게 제일 땡기는데? 항해사? 항해사가 제일 땡기는데 레벨이 안 되네. 식량기사 하자. 관찰 고고학 지리학 조달 인식. 구조는 의미가 없죠. 예, 구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주는데? 이 방어가 안 주는데야? 왕궁 가야 되나? 빠지면 구해야 하지 않나? 태풍 올 때 말고는 의미가 없잖아. 백한량님은 시청자 및 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백한량의 선언이라서 100원 깔깔깔. 아 피식했다. 피식했으니까 용서해줄게. 저요 그냥 여러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고 하고 다른 데 가면 보통 뭐냐 한양님네 선원분들 오셨네요 라고 얘기해요. 동지 중에? 바다 타고 있는데 태풍 와서 선원 하나 둘씩 빠지고 구조 없어서 난파할 수 완공 못 들어갈 때 동지 중에? 대선으로 가봐요. 뭔가를 스킵하셨나 보네. 다 안 주는 거 보니 동지 중에 무엇? 근데 스킵한 게 없는데? 아까 다 한 번씩 눌러봤잖아. 사그레스 뚫어준다 그랬는데? 교육품 파셔야죠. 네, 교육품도 팔아야죠. 일단은 요거부터. 아직은 마늘치즈.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조선소를 들리고 교역소 들린 다음 조합 가서 퀘스트 받아야 해요. 아 진짜요? 나 그냥 뭐냐 교역소 안 들렸는데 지금이라도 들리면 주나? 아 여기 뜨는구나. 다음 의뢰를 맡으러 조합으로 가지요. 나오네. 있어요. 키우 키우. 그거 하면은 안 준대요. 물음표 물음표. 이러면 근데 조합 최초의 의뢰를 이미 깼기 때문에 아예 못 받는 거야? 아니네? 스킵하면 안 준다니 완전 불친절하다 너. 그니까 주냐? 안 주네. 한 번 더 가보자. 지금 다 한 거잖아, 그지? 한 번 더 가보자. 어, 뭐야? 그냥 주는데? 오, 진짜 준다. 요! 요, 갓패치. 주네? 받았음 받았음. 이제 사그레스를 사그레스를 향해 떠나야 되긴 하죠. 일단 돈을 좀 만지고 싶은데. 됐어. 이 정도면은 사그레스에 도착해서 배를 살 수 있겠지? 가는 길에 버리고 버리고를 반복하면 돼. 이거는 왜 캐슬 안 돼? 사그레스 넌 멀잖아. ABC 도적단이 뚝카페러 올 때.
됐다. 가자. 띠링. 낚시밥을 얻었습니다. 요한 거 아니에요. 낚시밥입니다. 근데 여기 희귀 물품 뭐지? 자, 부시드 노엘도 있고 성모의 부적. 일단 갖고는 있읍시다. 피로도 회복 효과가 있으니까. 어, 조또맞대. 잠깐만. 이것이 바로 만네피에스의 환생물, 여극 선물. 생각을 해보니 잠깐 마르세유 좀 들렸다 가자. 희소무용 뭔지 안 봤어. 말렙 개수의 환생이라고요? 전생했더니 뭐냐? 전생했더니 회기에 있었다 뭐 그런 건가요? 데카냥 회기물? 그러니까 나 첫 캐릭터도 벌써 아 뭐냐? 첫 캐릭터도 뭐냐 프랑스였네요. 이상한 물개기라고? 아,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 아 괜히 왔네. 또 다시 돌아야 되네. 어 도는 건 대바늘이요. 거의 대항 아트 온라인 내지는 미대항.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하드코어 항해 이야기. 뭔가 미션 같은 거를 석세스 할 때마다 생명 하나 넣는 건 어떤가? 그러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려나? 해적의 기습 기대해 봅니다. 아직 해적 만날 정도로 멀리 갈 수 있진 않아요. 에이, 그럼 안 되죠. 아군내 명이지. 미션 깰 때마다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그런 게 좋으려나? 근데 어떤 미션이 좋을까? 위험도 있는 미션이 뭐지? 캘리커 도착하면 목숨 하나 추가. 캘리커 도착하면 목숨 말고 캘리커 도착하면 선박 하나? 넘나 느린 거. 시라쿠사 던전 깨기. 양초 없이 해역 투벌. 캐릭터 도착해서 도착을 하면은 이제 케이프타운 도착. 뭐냐 강화된 뭐 다우라던가 뭐 그런 거? 그거를 부캐로 본캐로 만들어 와야 되나? 강화된 다우 이런 거? 근데 확실히 아직은 바사라서 좀 많이 느리죠, 그죠? 이 노트쯤 들려나? 지금요? 하드코어면 토박이 해적 상납품은 안 쓰는 건가요? 오로지 정전 협정서만. 아니요, 토박이도 씁니다. 그냥 침몰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올 수 있지 않나요? 침몰하는 순간 끝이야 그냥. 지금 4.4노트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빨라 보이네요. 무슨 이유에서든 죽거나 침몰하는 순간 끝이에요. 발견해야 가능함.
바틀 100명 때려잡기. 아니 잠깐만, 선원들이 갑자기 왜 싸우기 시작해? 야 안된다, 5명밖에 없다. 야 저기요? 배 진짜 작다. 저기요? 저기요? 왜 벌써 싸움? 그러게? 아, 왜 싸우니 얘네? 아니 왜 싸워? 키읔키읔 5명 있어 서열 정리. 이해를 못 하겠네. 비오니가 기분 나빠서? 아 스키 차가지고. 리더십 부족. 뭐야 이건? 아 저리 가. 아 나 너 싫어. 부분들어워서. 아 왜? 싸우는 데. 아 아무것도 안 주는 애가 왜 와가지고 나한테 지랄이야. 비 맞으니까. 저리 가. 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설문조사녀 왔다. 아 진짜.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아극혐이 나오다니. 키우. 아니 어머니에게 가장 바라는, 어머니한테 뭘 바래요? 그러면은 어? 어머니한테 바라는 게 포용력이면 우리 어머니가 포용력이 없다는 거고, 사교성이 없다는 거면 사교성이 없다는 거고, 감수성이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감수성이 없다는 거야? 패드립치네 이놈이? 아니 인연이? 아무나 찍읍시다. 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첫인상 즉흥 반발하는 내 방식을 강요한다. 내가 왕이오. 이 배에서는 내가 왕이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꿈을 쫓는 의지. 호기심이 반응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과 사물. 저리 가. 뭐예요 뭐예요? 웬 하드코어. 저리 가 이 자식아. 아 그냥 어떤 분이 뭐냐 하드코어 게임 한다고 하시길래 저 따라서 해보고 있어요. 예. 침몰하는 순간 바로 리셋입니다. 리 제로. 제로부터 시작하는 항해 여행. 침몰을 하거나 캐릭터가 죽으면은 끝이에요. 아몬드. 타임. 됐어. 가자. 헐, 침몰하는 순간 삭제라니. 네, 침몰하면은 바로 이제 구제 써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싹 다 팔고 그 다음 나오는 돈 계승할 겁니다. 다른 분에게.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삭제한 다음 다시 키우는 거예요. 0부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키우시는 거예요? 네, 완전 처음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바로 가져다 팔았음. 그러니까 완전 그거야. 딱 한 목숨. 마비노기 환생이랑 비슷하네요. 대항해시대 딱 한 목숨. 선박 빌드하고 있습니다. 누적 두 칸. 아니 두 칸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드리고. 근데 개선되는 건 풍신만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죽으면 손으로 삭제해야 된다는 게 마마 너무 하드코어인데.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게 또 맛이지. 하드하게 하는 게임도 그것만의 맛이 있잖아요. 대항도 초반엔 하드코너 맞기나. 나중에 뭐 항해하다가 해적 만나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쩌겠어. 빌어야지 뭐. 저기요 이 캐릭터 침몰하면 삭제해요. 살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이 날 죽였다? 슬픈 거지 뭐. 저게 이렇게. 저게 이렇게. 대항 때려친다. 이런 거지 뭐. 뭘로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험가예요. 측량기사. 우와 졸기사입니다. 저분한테 배웠어.
노적기 연성했는데 더 빨라진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랭크업을 해보세요. 확 느껴질 거야. 본인은 조금 빨라지는 거라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볼 때 겁나 빨라요. 참고로 여러분들의 암을 좀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풍신을 썼습니다. 선물 받은 풍신이죠. 아이템 하나도 계승 안 되는데 유일하게 계승되는 거 풍신 유일하게 계승됩니다. 근데 확실히 풍신이라도 바사라서 느리다. 백시 아틀란 운전용으로 쓸 건데 선회선언이면 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회선언이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이왕 하드코어 하실 거면 베네로 하셨어야. 아니야. 리제로에서 기억만 계승되는 거랑 비슷한 건가? 키읔키읔. 네, 리제로에서 기억만 계승되는 거랑 비슷하게 저 푸시만 계승됩니다. 예.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베네로 했어야 되는데 역시 가이를 노려봐야겠네요. 사람들 인성 봐. 잔인한 거 봐. 아! 자씨, 야, 내 만만하더나? 마 자신 있나? 어, 자신 있어? 위기다 키우 두큰. 하드코어는 군인으로 키워야지만 도적단이 국내 명예도 기습권에 키우 키우. 세비야 들어서 도타나 사시죠. 그래, 도타나 있어야 될 것 같다. 자, 스페이스 봐요. 코스는 단축키 뭐예요? 스페이스 봐, 스페이스 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턱군의 빌드. 이제 강습 좋다 걸릴 듯. 괜찮아, 상관없어. 후회하지 않아.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키읔키읔키읔 어느덧 게임잼 타는데 바싸때 생각나네요.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보실? 님도 나랑 하드코어실? 양초도 하나 사야할 듯. 강습 걸려야 하는 맛이 있죠. 키읔키읔키읔. 캐러벨 타고 좋아했었는데 저도 지금 캐러벨 타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말라가는 뭐 할라 가? 아, 죄송합니다. 와! 가격 봐. 물 없어서 말라가. 빨래가 말라가. 여러분도 제정신은 아니네요. 키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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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가자. 세비야 들려서. 아, 잡을 뻔했다. 모기. 아, 모기가 벌써 있어. 대양 방송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제 정신이 아님. 키우키우. 어떻게 시청자한테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과해요. 애플. 애플? 애플.
애플이 한글만으로 사과하죠. 그래도 벌써 40분 생존했네요. 그러게요. 영상 데카라도 드리고 싶어. 아, 괜찮습니다. 풍신이 있어요. 그거 어차피 줘봤자 못 써. 아까 비 내릴 때 조달 쓸 걸. 조달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조달 쓸 줄 몰라서 그냥 냅뒀네. 넣어놔야겠다. 저 뭔배야? 아, 솔레이유 로얄이구나. 옆에서 볼 때 되게 멋있네. 과연 얼마나 살아남으시려나? 오래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오래오래. 조달도 냉올리면 엄청 유용하던데 물수급에도. 가사로 조달 쓰면 물삼에서 5개씩 갖겠다. 조달이 수급 외에 뭐가 있지? 뭔들 안 멋있을까요? 자, 여러분, 대도시 세비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특남원에 다 커 보인다. 도착하면 오래되겠지? 조달 그거 상륙지에서 쓰면 애벌레 체질. 애벌레 체질? 풀 뜯어서 식량 조달. 애벌레로 행운 만들고. 애벌레로 행음이요? 저땐 타락도 커 보이죠. 좋아, 세비야 도착. 부산 갈매기. 오 예. 화승총 말고는 다 시세가 영 메롱하네요. 대포? 아, 배 사야지. 짜라짜라. 방제본이 예상되는 게 유해한테 걸리면 답 없는 거 아닌가요, 키은? 뭐 살려주세요 해야죠 뭐. 아, 이래도 돈이 안 돼? 좋아. 좋아, 영혼을 팔았다. 도시 먼저인가? 돈 개비싸네. 이게 더 좋다. 자, 한작으로 바꾸고 탐험용 받아 팔어. 그리고 이것도 팔어. 그걸로 돛을 사. 조빌배 주문하시면 건조해드릴게요. 창고분배도 원하시는 대로 키읔키읔. 그치만 하드코어니 돈 다 받을게요. 히읔히읔. 아직은 의뢰할 돈이 없습니다. 정말 극한의 생존이다. 키읔키읔키읔. 안 만들어준다는 뜻. 키읔키읔키읔키읔.
아니 아직은 부탁을 할 돈이 없어. 가자 사그레스로. 희망의 땅 사그레스. 롱스가 이쁜 배는 아니죠. 디그 디그 디그. 롱스 진짜 못생겼다. 버네나 보트잖아. 버네나 보트요? 버네이너. 야, 근데 사그레스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걸린 거야? 거의? 이거 어떻게 될지 나중에 궁금하다. 플러스 그쵸? 후반이 궁금하지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해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야, 근데 좀 더 빨라진 느낌 난다. 되게 귀엽게 생겼네. 전기선은 어디다 두고? 아, 전기선 있어 진짜. 에서 끝날 예감. 후반스포 윙메노가다. 코그 귀엽다. 코그가 귀엽긴 해 근데. 확실히. 와! 그냥 이거 그대로 따라만 해도 누비의 지침서 그 자체 아닌가? 세포가 너무 너무 약 싼데? 그지? 따라만 해도 누비 지침서죠. 떼고기를 사라. 어육과 떼고기. 자, 보충용 양초 3개는 교양입니다. 왕초보에게 어? 보충용 양초 3개는 교양이에요. 이 양초 3개는 교양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챙기세요. 양초 키우 키우 키우. 백한양 양초 성애자. 어? 비 올 것 같아. 좋아, 처음으로 내가 조달을 써볼 기회가 오는 건가? 잠자는 비 좀, 비 좀 오시죠. 그냥 흐림이냐? 아무리 봐도 일단 난파당할 일은 없으실 듯. 그거야 모르지. 해초였을 때 조달 쓰면 해초도 건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진짜요? 무언가로 밀고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야 사그레스다. 그거 식량으로 먹을 수도 있음. 아? 야, 씨 갖고 온 것들 왜 이래 가격들이? 자체 하드코어 모드 다시 시작하시네요. 네,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키우 키우 키우. 이거 악성재고 행키우 키우. 잘못하면 캐삭이야. 자 일단 리스본 학자 초급 검정 시험을 받고 나면은 여기서 배주거든요. 졸기 졸기캐? 한양님 사그레스 쾌 두 개 받을 수 있어요. 문화공원도 없어도 저도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그래? 키읔 키읔 이틀 동안 얼마나 클지. 네 이거 현실 모드입니다. 하시는 건가요? 현실 모드 현실 모드. 한양한테 온라인이요.
캐러벨을 일단 받자. 모험용 캐러벨 받자 일단. 아 슬로프부터 받는구나. 슬로프 하나 있으면 대박이야 진짜. 슬로프 하나가 정말 큰일을 해줘. 엄청 빨라요 슬로프 초반에는. 육지에서 싸우다 저도 쾌삭인가요? 네 맞습니다. 육지에서 싸우다 저도 쾌삭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번 주말엔 베네치아 하이라이트다. 좋아. 아, 나 지금 물이 없는데 집에. 나 팝시다. 돈이 없으니까. 리즈 씨는 타 국적으로 변경도 해야죠. 아마 다른 국적으로 변경할 것 같아요. 대도시 도착. 와, 945원 남았어. 베네치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대포? 양아치아. 나 처음 줬던 물자 아직도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 퀘스트 따라가자. 양아치야. 선원 월급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곧 키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급 많이 안 깎일 거야. 끼키야 100원 깎일 거야. 괜찮을 거야. 월급 많이 안 받아갈 거야. 생태 조사는 있으시려나? 이거 망 줄 걸요? 그렇지. 백시 아틀란타 5원 받아가네. 5원. 그러면 괜찮죠. 가강 나쁘지 않죠? 보원만 없으면 버틸만 하죠. 키우키우. 1번 빅살라면 끝. 망을 사와야 되는 거라고 내가? 망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주지 않아요 그냥? 아 대포 진짜. 아 왜 그냥. 일단 팔자. 망 한 개 밖에 안 주는 걸로 아는데. 아 충분하지. 히우. 총포류 완전 악성제고임. 그니까 망 안 주는데? 횡령은 뭔가요? 횡령이요. 악명 올리는 거예요. 먹고 쬐기. 망 안 주는데? 사와야 되나벼. 헐킹. 아란 교관, 당신이 그립습니다. 망 타그레스에서 타요. 와 안 주네. 키우키우. 망 시그레스에 팔아요. 당신이 그립습니다, 아란 교관. 당신은 나에게 망도 줬는데. 이 치사한 엘리케는 망도 안 주네요. 나쁜 왕자. 대신 말 많음? 대신 말 많음. 쉬, 조용히 해요. 아무도 몰라.
자,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복귀하고 나니 교관님 퇴직. 교관님 퇴직하셨어. 나이 들으셔가지고. 가자. 근데 교복도 안 주네요. 네, 교복도 안 줘요. 교복도 사야 돼. 이게 국립학교와 시립학교 그리고 이제 그런 국공립학교들과 왕가가 돈도 많으면서 망팔아먹네. 그런 국공립학교들과 이제 뭐냐 사제학교의 차이예요. 사립학교의 차이야. 사립이 되어버렸어. 아란 교관, 당신이 그립습니다. 빛나네요. 찬란하게. 그래도 이것만 깨면은 배가 커져. 이것만 깨면 배가 커져. 기념 슬로프 탈 수 있어. 슬로프는 빨라.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이쯤인가? 와, 측량 저기에 띄워주기까지 하네. 슬로프 좋죠. 검은 사막에 빠져 쓴 키우. 배관 매직 기사자기 프랑스. 설마. 설마. 대항 한동안 적응. 오케이. 뺑뺑이 갑 나왔다. 설마 아니라고 해줘. 설마. 설마. 오,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시쿵했다. 아, 시쿵했다. 와, 실패한 줄. 깜장사막 시작하셨구나. 한동안 안 온다는 얘기예요? 키우 키우 키우. 됐다. 심지 2000장 쟁겨두고 잠수탑니다 키우. 햄치즈 소태 드리고 싶다. 아, 괜찮습니다. 아우, 목이 까끌까끌하다. 지금 물이 지금 집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물 사러 가야 되는데. 아, 나 물 한 페트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물 다 먹었어. 방송 딴 데 갈지도. 방송 딴 데 간다고요? 안 돼. 뭐 이따금씩 들리세요. 그냥 얼굴 보러. 굿. 굿. 문구로 입혀드. 야, 이거 보임? 사장님 카리브 교역하는데 왔다 갔다 60일 정도 걸리고 순이익 500. 저는 검은 사막 재미 없어서 대항원 왔는데 키우. 디귿 디귿 디귿. 카리브 교역을 하는데 60일 걸리고 순이익 500 정도 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잼을 증서를 산 다음에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해가세요. 50억짜리는 가1 개인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1 풀강 개인잼이 50억 정도 하지 그냥 증서 개인잼은 3억입니다. 이번에 처음 키우는 거라 조금 재미있네요. 바로 중국까지야. 가로돗 무언 캐러벨 좋네요. 개인잼 증서는 2에서 3억이에요. 야, 순기키 좋죠. 아, 달달합니다. 야, 도토 살 수 있어. 큰맘 먹고 58,000원짜리 질러.
조부모님 물리는 범죄야 굿주세요 하나 감 드릴게요. 야 창고도 훨씬 크다. 와 야 돈이 없다. 와 대박이죠. 돈이 없어. 너무 큰 마음 디귿디귿. 와 배가 갑자기 빨라졌다. 두 배 빨라졌다. 와 한 시간 만에 드디어 캐러블. 자 일단 영상을 잠깐 은행에서 대출된 게 수 있지 않나. 끊어서